성도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옆사람 그렇게 인사하세요. 기억이 다 안 나시죠? 자, 인사하세요. 좋은 말만 하면 됩니다. 자, 오늘은 5월 가정의 날이고 또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출애굽기 1장 22절에서 2장 10절로 정했는데 세상 교육을 이긴 모세 어머니의 신앙 교육,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뭐를 이겼다고요? 세상 교육을 이긴 모세 어머니의 신앙 교육.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자식은 하나님의 선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으로 양육해야 할 아주 막중한 사명이 있습니다. 이 부모의 아주 중요한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위하여 어떤 꿈을 갖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어떤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기도는 하고 계십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할렐루야. 기도도 안 하는 부모님은 반성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돼요. 미국의 이 프린스턴 대학 교수인 블랙 우드라고 하는 교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녀들에게 남겨야 될 세 가지 유산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좀 남겨주고 싶으세요? 돈 좀 그냥 왕창 남겨주고 싶습니까? 어떻습니까? 세 가지 유산이 있다는 거 잘 들어보세요. 첫째는 기쁜 기억, 기쁜 기억을 유산으로 남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가정에서 좋은 기억을 가지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의 이 주일 성수 모습, 예배드리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성경 묵상하는 모습, 어른 존중하는 모습, 남을 돕는 모습 등은 아이들에게 매우 좋은 기억으로 남아 아이들도 성장한 이후에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기억을 유산으로 남겨줘라. 두 번째는 좋은 습관을 유산으로 남겨줘라. 아까도 제가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한 분이 자기 부모님에게 가장 감사한 것은 자기에게 좋은 신앙의 습관을 물려준 것. 이게 참 감사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습관을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합니다. 예배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성경 읽는 습관, 교회 봉사하는 습관, 전도하는 습관, 이웃들을 돕는 습관, 정의와 진리를 행하는 습관. 이런 습관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높은 삶의 목표를 세우는 습관을 물려주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들을 바라보고 우리 부모님들은 교회 다니지만 그냥 돈밖에 몰라, 돈만 위해서 살아, 이런 생각을 남겨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우리 부모님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한 것이야. 우리 부모님 참 훌륭하신 분이야. 단지 돈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와 이웃들을 위해서 버는 걸 다 쓰셔. 정말 우리 부모님들은 훌륭하신 분이야. 이런 인상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도 자기 인생에 살아가는데 삶의 목표를 높은 곳에 두고 훌륭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입니까? 자녀들에게 어떤 기억과 어떤 습관과 어떤 삶의 목표를 심어주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 자식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훌륭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이 특별히 훌륭한 부모님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 우리가 잘 아는 이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영적 지도자요,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해내는 아주 중요한 사명을 받아서 그 위대한 일을 잘 감당했던 그런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모세는 애굽에서 태어났습니다. 애굽은 태양신의 나라입니다. 태양신의 나라. 태양신의 나라에서 태어났어요. 눈만 뜨면 태양신을 비롯한 온갖 잡신들이 가득 차 있는 이교의 나라에서 모세는 태어났습니다. 눈만 뜨면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또 왕궁에서 자랐어요. 이교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세가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위대한 존재예요.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버지 별 볼 일 없어요. 물론 아버지도 중요하지만 이 엄마가 유대인이래야 유대인입니다. 아버지는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줘요. 왜? 그만큼 엄마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거꾸로 엄마는 이방인이고 아버지만 유대인이면 그 자녀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다르죠. 우리는 동양은 아버지가 더 중요한데 엄마가 더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아이가 자라고 성장하는 과정에 미치는 엄마의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알고 있어서 어머니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애굽 왕에게 노예 생활하고 학대를 받고 있던 그때에 레위족 속의 한 젊은 남녀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므람이라고 하는 청년과 요게벳이라고 하는 처녀예요. 레위 지파 사람들인데 뭐 우리도 흔히 있는 일 아니에요? 젊은 남녀가 이렇게 같이 교회 신앙생활하다가 서로 이렇게 마음이 맞으면 교제를 하다가 어떻게 해요?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이렇게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는데 오늘 본문 읽은 데는 안 나오지만은 출애굽기 6장 20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은 아므람과 요게벳이라고 하는 청년이 남들처럼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낳았어요. 이미 이 모세를 낳기 전에 일남일녀를 낳았습니다. 아론하고 미리암을 낳았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셋째 아이인 모세를 낳게 됩니다. 두 사람은 남들처럼 평범한 가정을 이루어서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꿈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살면 됐지. 뭐 더 큰 욕심 뭐 부려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잘 믿으면서 행복하게 살면 됐지.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평범한 결혼을 통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의 결혼을 통하여 장차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지도자를 태어나게 할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대부분 평범한 가정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대부분 평범한 가정이에요. 그런데 평범한 것 같고만은 안 됩니다. 평범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붙잡고 그 자녀들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이를 낳지 못했던 불쌍한 여인 한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새 시대를 열어갈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를 낳게 됩니다. 또 평범한 마노아의 가정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 삼손을 낳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왜? 우리의 이야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나와 나의 가정 그리고 나의 자녀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기에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도 안 해요. 아멘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돼야죠. 이럴 때는 좀 아멘 그래야 돼요. 아멘. 예? 아, 그래야 여러분 그 지금 아멘이 뭐예요?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인데 예? 성경에 보면 말씀이 선포될 때 뭐로 화답하라 그랬어요? 아멘으로 화답하라는 믿음이 하나도 없으니까 뭐 그냥 우리 새끼들 에이 공부도 안 하는 새끼들 다 아멘. 다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크게 쓰임받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도 이게 다 그대로 하세요. 하나님 내가 그런 가정을 이루어서 그런 자녀를 낳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크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또 내 인생도 그렇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주를 끌어안고 예? 또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 드라마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여러분의 가족이 아주 정말 중요한 사람으로 일꾼으로 쓰임받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제일 복된 가정이잖아요. 그거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 무슨 돈 버는 게 축복이에요? 자, 아므람과 요게벳 청년이 결혼하여서 아이를 낳습니다. 두 아이를 먼저 낳았고 세 번째 아이를 낳습니다. 아들이 나왔어요. 일남일녀를 낳았는데 그 다음 세 번째 아들이 나왔어요. 기뻤겠어요? 안 기뻤겠어요? 보통 때 같으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투 스트라이크
One ball. 아, 투스트라이크 한 번인데. 예? 물론 뭐 달라도 기쁜 거예요. 자, 이 기뻤겠는데 이 부분은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왕이 무슨 명령을 내렸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약하게 하려고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다 집어던져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는데 누구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예? 아들을 낳았으니까는 왕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나일강에 갖다 버려야 됩니다. 버리지 않고 몰래 키우다가 발각되면 그 가족이 다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가족이 다 죽는데 두 사람 어떻게 했을까요? 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절. 시작. 아멘.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이 낳았어요. 아들이 낳았더니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잘생겼다 그랬어요. 어떻게 우리 한글대로 읽으면 아이를 낳았는데 잘생겼어요. 애가 잘생겨서 석 달을 목숨을 걸고 숨긴 게 돼요. 우리말 성경에 보면. 그럼 못생겼으면 버려라 그랬나요? 좀 번역이 형편없는 번역을 여기 택해버렸어요. 이전에 개역 성경에는 준수하게 생겼다 그랬습니다. 그것도 뭐 그런 뜻이지만 조금 다른 뉘앙스가 있을 수 있는데 얘 잘생겼다 그래버리니까 말이죠. 이상한 번역이 돼버렸어요. 형편없는 번역을 해버렸습니다. 여기다가. 여기에 잘생겼다는 말은 원래 히브리 말로 이 토브라고 하는 말이에요. 토브. 토브라고 하는 말인데 이는 직역하면 좋다는 말입니다. 좋다. 좋다. 그런 말이고 두 번째 뜻으로 잘생기고 건강하다 그런 말도 있어요. 잘생기고 건강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럼 문자적으로 우리말 성경대로 하면은 아기를 낳더니 아이가 잘생겼어. 예? 그 왕명대로 버려야 되는데 잘생겼기 때문에 안 버린 게 돼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이 토브라는 단어가요.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창세기 1장입니다. 1장.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죠. 창조하실 때마다 후렴구가 나와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가 토브예요. 토브. 근데 이 모세를 보고 히브리 말로 하면 똑같아요. 부모가 보기에 토브하였더라 그 말이에요. 토브하였더라. 그러니까 창세기에는 좋았더라고 번역하고 출애굽기에는 잘생겼다고 이렇게 좀 일관성이 없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말에는. 그런데 창세기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죠. 출애굽기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어요. 이 번역한 사람들이 이걸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둘 다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모세가 이걸 기록할 때 지금 자기의 탄생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자기 탄생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을 낳았는데 토부한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 그랬으니까 지금 거기에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그 의미를 은연중에 모세가 여기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지금 모세의 탄생에 토부를 사용함으로 모세의 탄생이 또 하나의 창조, 즉 우주적인 사건임을 이야기합니다. 이 친구가 이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 새로운 창조를 일으킬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토부라고 쓴 거예요. 토부. 근데 이걸 잘생겼다고 번역해버리니까 아 그럼 잘생겨서 버리지 않은 게 되잖아요. 그럼 못생기면 버립니까 부모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여러분 이거 누가 가르쳐줬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모세가? 토부,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엄마가 가르쳐 준 거죠, 엄마가. 예. 엄마가 어려서부터 가르쳐 준 거예요. 좀 이따 제가 자세히 이야기를 해 드릴 거예요. 그 엄마의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해석이, 엉터리 해석이 아니라는 것은 신약을 통해서 증명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우리 수요일날 지금 이 11장을 공부하는데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노아까지 공부했어요. 이제 앞으로 자세히 또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잘생겼다 안 그랬습니다. 히브리서잖아요. 아름다운 아이.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아이로 잘 하고 있는 우리말 히브리 출애굽기면 어떤 사람이 형편없이 번역을 했어요.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안 했다. 죽이라 했는데 안 죽였다는 거죠. 무서워하지 않고. 왜? 그 아이 안에서 뭘 본 거예요? 토부를 본 거예요. 토부를 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장차 위대한 지도자로 세울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안 그랬으면 잘생겼기 때문에 안 죽였으면 믿음으로 했다 그러겠어요? 예.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부모는 이 모세를 아기를 바라볼 때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을 아이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바라보는 부모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녀들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뭐 좀 공부 안 하고 놀고 그래도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그 아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모세 엄마처럼 하나님이 아이를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써주시옵소서. 그렇게 아이들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엄마 아버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가 아이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믿음의 크기만큼 아이는 위대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명심하세요. 명심하세요. 그래서 모세 엄마 아버지처럼 아이를 이제부터는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믿음의 눈으로. 그리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자, 아이를 낳고 세 달이 되나? 세 달.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 달이 지났어요. 아이를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해요? 울잖아요. 우렁차게 울잖아요. 이게 소문이 날 수가 있어요. 다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가족이 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새 이 모세 부모들은 나무로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역청을 칠하고 물이 안 들어가게 탁 이렇게 조그만 상자배를 만들었어요. 상자배를. 그래서 그 안에 모세를 넣고 나일강에 띄우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게 되는데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예, 아멘. 여기 이제 이 엄마 아버지의 믿음의 행동을 보세요. 이 상자로 배를 만들어가지고 아이를 거기다 집어넣어서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저 갈대 상자라 그랬잖아요. 상자. 아, 갈대 상자. 이 상자가 히브리 말로 테바입니다. 테바. 테바. 그런데 이 테바가 뭐냐면 노아 이야기에 나와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 그럴 때 그 방주가 테바예요. 테바. 그러니까 창세기 누가 썼다고요? 모세가. 지혜롭게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어요. 의도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자, 노아의 방주가 뭐예요? 테바인데 자기의 생명을 구하기 엄마 아버지가 만들어놨던 노아 방주하고는 형편없이 비교할 수 없이 작은 그 상자를 지금 이 모세가 뭐라 그래요? 테바라 그래요. 테바. 바로 방주예요. 그래서 자기의 탄생을 제2의 노아의 탄생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노아가 큰 방주를 만들어서 자기의 여덟 식구를 구원했죠. 구원한 방주를 만든 것처럼 이제 이 방주에 타고 있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할 지도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지도자. 그래서 이 모세는 의도적으로 노아의 방주도 테바고 자기가 탄 방주도 테바예요. 이 테바라는 단어를 여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해야 될 게. 아기의 어머니인 요게벳은 아기 모세를 위하여 정성껏 작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갈대로 든든하게 작은 방주를 만들었고 정성을 다해서 방주 안에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역청과 나무진을 발랐습니다. 작은 상자였지만 아기 모세가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장소였어요. 아, 저 우리 여기 지금 타고 다니는 여객선이나 이런 배들을 요번에 좀 철저하게 점검해가지고 이런 안전한 배로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 좀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 이러한 어머니의 지극정성 때문에 모세는 안전할 수 있었고 구출되어서 언약 백성들을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좀 이따가 또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가정은, 여러분의 가정은 아이들을 양육하는 믿음의 방주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그런 가정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부모님들은 여러분의 가정을 기도와 말씀으로 세워가므로 아이들이 가정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자라게 하는 그런 믿음의 방주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방주를. 부모가 가정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아이들을 키우면 그 아이들은 틀림없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아이들을 위대한 지도자로 양육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작은 방주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여러분 앞으로 이룰 가정이 그러한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오늘 그런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더 궁금해집니다. 이 작은 방주에 타고 있는 모세는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성경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역사하십니다. 그때 누가 와서 목욕을 하고 있어요, 거기. 애굽 왕의 바로의 딸 공주가 와서 거기 와서 목욕을 하다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 뚜껑을 열어봤더니 누가 있어요? 아기가 있는데 보니까 히브리인의 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봤죠. 히브리인의 아기구나. 아, 여러분 벌써 딱 알았죠. 자기 아버지가 명령을 내렸는데 딱 알아봤죠. 그러면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화가 났겠죠. 이런 이 왕의 명령도 어기고 아이를 이렇게 뛰어서 살릴라 그래? 예? 당장 죽였을 텐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공주가 아기를 보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요?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기도하고 아이들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키우면 하나님께서 그런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 많습니까?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사기꾼도 많고 도둑놈도 많고 얼마나 못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 자녀들을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 제가 여기서 아이들 혼하시 갈 때 항상 기도하잖아요. 이 아이가 자라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축복이에요. 좋은 목사를 만나고 좋은 성도를 만나고 좋은 교우를 만나고 여러분 그게 축복입니다. 축복. 아, 여러분들에게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 공주는 이게 오해하면 안 되겠어요. 애굽의 옛날에 무슨 왕실에 공주가 몇십 명씩 있고 뭐 그런 공주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이 하츠헵숫이라고 하는 공주인데 예, 외동딸이었고요. 이 딸이 나중에 자기 아들이 어려서 왕이 되므로 섭정을 하게 돼요. 섭정을 해가지고 이 애굽을 굉장히 강대국으로 만들고 국경을 넓혔던 애굽 역사의 유명한 여왕 같은 여자예요. 요새 기왕후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제 보는데 그 여자도 참 대단한 여자죠. 공녀로 몽고에 원나라에 끌려가가지고 거기 정비가 됐으니까 뭐 우리나라에는 좀 안 좋아요. 우리나라까지 침략하려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나 차나 인간으로 보면 대단한 여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로 대단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아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인간 마음을. 기도하세요. 하나님. 하나님 마음을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바꾸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길 때 이 모세의 누나 미리암 쫓아가가지고 아이 공주님 제가 유모를 구해드릴까요? 그랬더니 그래? 유모를 구해와라. 그랬더니 미리암이 쫓아가서 누구를 데려왔어요? 지 엄마를 데려왔어요. 애기의 엄마. 자기 엄마. 예? 엄마 요게벳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요게벳이 아이를 직접 키우게 됩니다. 키우게 돼요. 여기에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생모로 하여금 모세를 키우게 하심으로 모세를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영적 지도자로 만드십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유모로서 생모로서 모세의 유아기에 가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가 한 살부터 5살까지예요. 5살까지. 이 영아기입니다. 영아기. 그 여기가 이 모세의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인데 이 시기를 엄마가 가서 그것도 믿음 좋은 엄마가 가서 가르치게 한 거예요. 엄마가. 이 5년이 나중에 모세의 인생을 바꿔놔요. 여러분 그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교육심리학 교수인 그 하워드 가드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이 몇 권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책이 이제 통찰과 포용이라는 책이 있어요. 통찰과 포용. 두권책이에요. 통찰과 포용인데 이 책에서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인간의 자아의식은 5살 때에 거의 형성된답니다. 5살 때. 이 우리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 자생하세요. 5살 때 거의 형성이 돼가지고 성인이 되어서서 5살 때의 인지의 틀을 갖고 생각하고 판단한답니다. 그럼 5살 때 인지의 틀이 뭐냐 하면은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흑백 논리예요. 흑백 논리. 그래서 대학을 나오고 뭐 어느 정도 나와도 흑백 논리, 우리나라 사람 다 흑백 논리잖아요. 그 정치인들이 이걸 이용해가지고 정치 이용해 먹지 않습니까? 흑백 논리, 그 다음 감성의 호소하고 뭐 이런 거. 모든 어떤 사람이 정말 다 해가지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다 판단해갖고 뭐 공약을 다 분석해가지고 아, 이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은 5%밖에 안 된다. 5%. 아,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대부분은 흑백 논리와 뭐 지역 논리 또 감성의 호소하고 정치인들이 다 써먹잖아요. 정치인 밑에 있는 사람들 다 누구의 심리학자들이에요. 심리학자. 인간의 마음을 공부하는 사람들. 그게 국민들이 맨날 그렇게 쏘가 넘어가. 우리나라 국민은 더 한심해. 죄송합니다만 저를 포함해가지고. 저 동쪽 사람은 동쪽 사람 찍고 서쪽 사람은 서쪽 사람 찍고.
매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정치에 나와 있는 사람은 맨날 저런 사람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안타까운 사건, 예? 다 우리 책임이에요, 사실은. 누가 그런 정치인 만들어놨어요? 이번에 지방선거도 그렇게 투표할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고치지 않으면은 이 나라 망합니다. 이 나라 망. 이번에 바꿔 찍으세요, 그냥. 무조건! 바꿔 찍으세요, 다. 나라를 좀 살려야 돼요. 그 좀 제대로 된 사람을 만들어내야지. 맨날 그렇게 하니까 말이죠. 이게 다섯 살 때 다 형성된다는 거예요. 다섯 살 때. 다섯 살 수준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다섯 살 수준. 여러분. 하여튼 이 사람의 이론이 맞다면 인간의 교육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은 취학 이전의 아이들의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일곱 살까지가 되겠죠. 취학 이전의 아이들의 교육이에요. 그러면 우리들 아이들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엄마와 유치원 선생님이라는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우리 유치부 교육, 교회에 우리 영유아부 교육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기 아이들이 오고 안 오고는 천지 차이에요. 천지 차이에요. 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취학 전 아이 교육에 제일 중요한 사람은 엄마예요. 엄마. 가능한 어렸을 때 엄마가 아이를 키워야 돼요. 엄마가. 어머니가 믿음 안에서 바로 서면 아이들은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자랍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에게 젖을 먹이면서 늘 그가 누구인가를 가르칩니다. 너는 애굽인이 아니고 히브리인이다. 히브리인이다. 너는 태양신의 백성이 아니고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다. 모세의 어머니는 어렸을 적부터 이 모세에게 정체성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 정체성 교육이 참 중요해요. 이러한 사실은 모세가 성인이 되었을 때 금방 드러나요. 그가 애굽의 교육을 받고 바로의 딸로 궁중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애굽인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강한 자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어디서 나타나요? 40이 돼가지고 궁궐 밖으로 나왔는데 애굽인이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때려 죽이잖아요, 애굽인을. 예?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런 자의식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엄마가 가르쳐준 거예요, 엄마가. 예? 어렸을 때부터. 모세는요, 12년 동안 애굽의 궁중에서 하루에 12시간씩 왕자들이 받는 지도자 교육을 받았습니다. 애굽의 왕자들이 다 그렇게 훈련받았어요. 12년 동안 하루에 12시간씩. 애굽의 최고의 학자들이 달라붙어가지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왕자들은 그렇게 가르치죠. 그 나라의 최고의 학자들이 와가지고 다음에 왕 될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이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그런데 모세의 정신세계를 평생 동안 지배한 것은 애굽의 왕실 교육이 아니라 어머니의 신앙 교육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 이 요게벳의 신앙 교육이 없었다면 모세는 애굽인으로 태양신의 백성으로 자랐을 것이고 결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친어머니인 요게벳이 모세를 직접 신앙으로 양육하던 바로 그 시기였다는 겁니다. 요게벳은 이 짧은 기간에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자기 정체성을 완전히 이때 심어줬어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어머니의 신앙 교육이 그 아이의 평생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이의 장래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어머니의 신앙 교육이라는 것을 우리 엄마들이 꼭 명심해야 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교육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식들에게 가급적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정체성 교육은요, 아이가 나이가 먹어갈수록 힘들어져요. 초등학생이 되면 더 어려워지고 중학생 더 힘들어집니다. 고등학생 더 힘들어져요. 어른이 되면 점점 어려워져요. 그러나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지금도 가능해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자녀가 몇 살이 됐든지 간에 바로 내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함을 하나님을 향해 큰 꿈을 갖고 공부하고 이래야 됨을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국의 감리교를 창시하고 영국의 이 대각성운동, 거룩운동을 일으켰던 위대한 그 교회사적인 인물이 요한 웨슬레이라고 하는 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또 그 동생 찰스 웨슬레이도 훌륭한 사람이죠. 찰스 웨슬레이는 찬송가에 많이 나와요. 찬송 많이 져가지고. 근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 됐느냐. 많은 사람들은 그의 어머니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수산나라고 하는 어머니가 있었는데 무려 자식을 몇 명 낳냐 보니까 17명을 낳았어요. 17명 한번 손 들어보세요. 형제가 17명 있으신 분. 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17명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12명 뭐 이 정도까지는 들어본 것 같은데 17명.
사람들이 이 수산나를 감리교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아들이 감리교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그 아들을 만든 건 엄마라는 거예요. 엄마. 감리교 어머니라 그래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자, 근데 요한 웨슬레이가 5살 됐을 때 자기 엄마가 어떻게 교육시키냐면 성경책을 가져 창세기를 펴요. 엄마가. 그게 영어 성경이겠죠. 창세기를 통해서 알파벳을 가르치고 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일석삼조예요. 일석삼조. 그래서 자기는 5살 때부터 글을 배우면서 읽기를 배우면서 동시에 뭘 배웠냐면 성경을 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게 자기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산나는 17명의 자녀를 다 그렇게 키웠대요. 그럼 여러분 17명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날은 교회 가야 되니까 6일로 나누면 최소한도 3명씩은 하루에 3명씩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을 붙잡고 성경을 아까 그런 방법으로 글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다 아이들을. 예, 그렇게 가르쳤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다 훌륭한 신앙의 일꾼들이 됐어요. 예, 요한 웨슬레이도 나오고 찰스 웨슬레이도 나오고. 어느 날 그 요한 웨슬레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자기 어머니가 어느 날 사과를 사와가지고 나눠줬대요. 그래 형제가 17명이니까 최소한 몇 개 사와야 돼요. 아, 17개. 요새 한 박스에 17개 안 드는 것도 있어요. 17개. 아, 17개 사와야 되잖아요. 사갖고 이제 나눠줬단 말이에요. 저희는 사형제였는데 옛날에 어머니가 이제 과일 사오면은 4등분해서 이렇게 나눠줍니다. 똑같이. 근데 이제 싸울까봐 크기도 다 옛날에 뭐 요새같이 다 크기가 똑같지 않잖아요. 막 국광 막 이런 거는 막 이만한 것도 있고 요만한 것도 있고 막 다 재가지고 딱 나눠주면은 다른 데는 문제가 없는데 제 두 살 터울 누님하고 저하고 꼭 제가 이렇게 싸우면 저게 더 크다 이게 더 크다 이러면서 이제 저는 요걸 안 먹고 모아놨다가 꼭 우리 둘째 누님에게 팔아먹습니다. 돈 주고 다. 미천을 마련해가지고 구슬치기 딱지치기 하려고 바라먹어요. 그런 경우 생각이 나는데 이 과일을 먹고 궁한 생활이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그럼 좀 남은 걸 엄마가 손발에 올려놨는데 자기가 몰래 엄마 몰래 훔쳐먹다가 들켰답니다. 이 사과를 먹다가.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그날 혼인하게 매를 맞았는데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종아리 피가 날 정도로 맞았대요. 아, 저 엄마가 대단한 거예요. 엄마가 무슨 정신병자라서 때린 게 아니라 도둑질이 나쁘다는 걸 가르쳐주려고 때린 거예요. 이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세요. 자기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해가지고 학교 갔다 오는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물만 퍼먹고 오다가 남의 집 옥수수 밭을 지나오다 너무 배고파서 옥수수를 꺾어가지고 왔답니다. 집에 가서 꼬먹으려고. 근데 엄마한테 들켰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엄마가 엄마한테 무지자 혼나고 매 맞고 엄마 손잡고 옥수수 들고 바늘하고 실하고 들고 가가지고 그 옥수수에다 꼬매놓고 왔대요. 엄마가. 그래서 엄마가 정직을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아, 훌륭한 어머니. 다 여기 나 그런 훌륭한 어머니인 줄로 믿습니다. 예? 예. 그때를 회상하면서 하여튼 양심은 있어가지고 또 아멘은 작아요. 이런 얘기를 해요. 만일 그때 내가 어머니께로부터 실컷 매를 맞고 혼나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도 지금의 내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김구 선생님 그 김구 평전이라는 책을 몇 년 전에 읽어봤는데 이 김구 평전을 읽다 보니까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 이 훌륭한 사람은 훌륭한 어머니가 있구나. 이게 공식인 것 같아요. 훌륭한 어머니. 훌륭한 사람은 훌륭한 어머니고 물론 없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고아로 자라서 훌륭하게 된 사람도 있어요. 훌륭한 어머니가 있어요. 이름이 뭐냐면은 이 갑자기 딱 한번 곽낙원 발음하기가 참 어려워요. 곽낙원 곽낙원 여사입니다. 곽낙원 여사. 이 김구 선생이 신민의 사건으로 여기 서대문 형무소 여기 옥고를 치룰 때 김구 선생 어머니 곽낙원 여사가 찾아왔는데 한 8년 만에 자식을 만난 거예요. 8년 만에.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야 고생이 많다 막 잘못했다 그러고 빨리 나와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네가 경기 감사하는 것보다 난 더 기쁘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엄마가 조국을 위해서 독립운동하다 잡혀들어가니까 경기도 경기 지사하는 것보다 내가 더 기쁘다. 엄마가 그렇게 8년 만에 만난 아들 감옥에 있는 아들을 보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예? 또 김구 선생이 형무소 생활을 마치고 출옥을 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환영회를 열었답니다. 지도자가 왔다고.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막 추록 위로연을 베풀고 기생들을 불러다가 술파티를 하다가 엄마한테 물이 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이렇게 어른이 돼서도 이렇게 훌륭한 엄마들 혼내야 돼요. 잘못하면 엄마가 찾아와가지고 호되게 꾸짖으면서 내가 여러 해 동안 고생한 것이 오늘 내가 기생 데리고 술 먹는 거 보려고 내가 이렇게 한 줄 아느냐. 엄마가 노발대발했다는 거예요. 아들이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하루는 좀 참아줄 수도 있는데 엄마가 이렇게 혼냈다는 겁니다. 중국 임시정부 시절에는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김구 선생 그 가정이 엄마가 이 중국 사람 쓰레기통에서 배추 주워다가 김치를 한 것대요. 그 정도로 가난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독립운동가들이 김구 선생 어머니 생신날을 알고 야 우리 김구 선생 어머니 위해서 좀 생일잔치 하나 열어드리자.
그래가지고 돈을 모은다는 소식을 이 광나곤 여사가 듣고 찾아가서 그 돈을 달라 그럽니다. 내가 맛있는 음식 사 먹을 테니까 돈을 주시오. 그러니까 그냥 구워서 어머니 맛있는 거 사드세요. 그러고 친구들이 돈을 주었죠.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가가지고 그것을 가져가서 권총을 주자로 사왔어요. 권총을. 그래가지고 권총을 땅 아들 앞에 내려놓으면서 하는 말이 이역만리에서 독립운동을 한다는 사람들이 생일잔치가 다 뭐냐. 이 총을 독립운동하는 데 써라. 그렇게 줬다는 거예요. 아, 참 너무 위대한 사람이에요. 어느 날 김구 선생이 자기 아내에게 조금이라도 불쾌한 빛을 바라면 엄마한테 불호령이 떨어진답니다. 아내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네가 감옥에 들어간 후에 내 동지 아내들은 남편 돌보지 않고 이혼을 하느니 추행을 하느니 하는 판에 내가 이거 읽고 알았어요. 독립운동가 부인들이 죽바라 놨다는 거를. 예? 내 처의 절행은 나는 고사하고 내 친구들도 감탄했는데 네 처를 이렇게 박대해서는 못 쓴다는 혼이 났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 싸우면 누구 편들어 맨날. 아들 편 들지 말고 오늘부터 며느리 편 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 아들 보고 행복하게 살지. 아들 편 들면 그 며느리 집 나가버려요. 집 나가버려요. 예? 혼이 났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훌륭한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김구 선생 같은 위대한 기독교 지도자가 있을 수 있었구나. 제가 그 평전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대의그룹 회장인 최의승 장로님, 그분이 이제 자기 간증 자서전에 죽게 하듯 하라 그런 책을 썼어요. 한 그룹의 회장님이신데 장로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가 이렇게 복을 받고 성공한 거는 어렸을 적 어머니의 신앙 가르침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렸을 때 항상 세 가지를 강조했답니다. 세 가지. 첫째,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해야 된다. 주일 성수해야 된다. 가능하면 본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릴 때는 꼭 앞자리에 앉아야 된다. 이걸 엄마가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도 항상 그렇게 한다. 그분도. 두 번째, 십일조를 철저하게 해라. 십일조를 하면 물질의 복을 받는다. 농사를 짓더라도 수확의 십일조를 철저히 바쳐라. 십일조를 도적질하면 쌓아둔 재물이 언젠가는 모래성처럼 무너진다. 그래서 십일조를 어려서부터 가르쳤는데 지금도 십일조를 철저히 하는 장로님, 기업의 그룹 회장이 되셔가지고 됐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뭘 가르쳤냐면은 목사님께 순종해라. 주의 종과는 절대 대적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목사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장로가 돼서도 지금까지 절대적으로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의 신앙적 가르침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을 주셨다. 그 죽게 하듯 하라 책을 사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최우승 장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어머니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기도를 거르지 않으셨다. 하루 일과를 항상 새벽 기도로 시작했다. 어머니는 새벽 기도 30분 전에 교회에 나오신다. 추운 겨울에도 찬물에 걸레를 빨아 강대상을 닦고 바닥을 닦는. 지금 우리 어머님들이 이거 하시는 분이겠어요. 토요일 날 와서 보세요. 젊은 사람들이 좀 나와서 닦으세요. 80 넘으신 우리 권사님들이 이 걸레 들고 이 의자하고 여기를 닦으세요. 여러분 앉은데 먼지가 없느냐 그분들이 닦으세요. 토요일 날 와서 허리를 구부리기 힘든데 젊은 분들이 젊은 못다 바치겠습니까? 좀 나오셔가지고 좀 토요일 날 좀 나와서 좀 닦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은 남자만 하지 왜? 축복합니다. 이 말을 듣고도 그날 놀러만 댕기면 하여튼 발병이 나든지 하여튼 뭐 하여튼 발병은 안 나더라도.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어머니는 최고의 스승이다. 우리는 어머니의 삶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어머니로부터 신앙이라는 최고의 유산을 물려받았다. 아멘. 여러분, 자식에게 뭐 줄라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도 얘기하겠습니다. 훌륭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도 훌륭해야 돼요. 이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미국 소년이 있었습니다. 아마 뉴스를 잘 보시는 분은 아마 이름이 기억날 거예요. 이 소년이 13살 때 혈우병으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혈을 하다 잘못해가지고 에이즈에 걸려버렸어요. 에이즈 아이가. 의료 실수로 이 아이는 졸지에 시한부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아무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부모도 원망하지 않고 의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염려하는 부모를 위로하며 그렇게 기쁘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아기가. 이러한 사실은 매스컴을 통해 알려지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기도했어요. 유명 인사들이 아플다투어 어린아이를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레이건 대통령도 찾아왔고 마이클 잭슨도 찾아와서 아이를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5년을 더 살고 이 아이는 결국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나눈 대화가 기독교 잡지에 실려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잘 들으세요, 아버지들이. 아버지는 죽어가는 아들에게 마지막 이제 죽어간 아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라이언, 미안하다.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구나. 이 아빠가 더는 아무 선물도 줄 수 없어 미안하다. 이 아빠를 용서해다오. 그렇게 마지막 인사를 하니까 이 아들이 죽어가면서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아빠. 저는 이미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많은 선물을 받고 살았지만 아무도 아빠가 제게 준 선물 같은 선물을 준 사람은 없습니다. 아빠는 제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해 주시고 교회에 나가 예수를 믿게 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영생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귀한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가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여러분, 자식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아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아빠가 되세요.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모습, 말씀 묵상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몸으로 보여주시는 아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가지 그 위대한 아빠의 기도를 여러분에게 소개시키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맥아더 장군 여러분 잘 아시는데 맥아더 장군이 장군으로도 유명하지만은 아버지로도 유명합니다. 이 맥아더 장군이 하나의 기도문을 만들어놨어요. 자기 자식들을 위한 기도문을 만들어놓고 평생 하나님 앞에 내 자식이 이런 자식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엄마 아버지들 다 오시고 미래 엄마 아빠들도 다 오셨는데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도 한번 기도문을 만들어보세요. 내 자식이 이런 자식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번 기도해보세요. 제가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여기 화면에도 나올 거예요. 오 주님, 제 아들이, 여기 딸도 포함됩니다. 제 아들이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약할 땐 자신을 돌아볼 만큼 강하고 두려울 땐 자신에 맞설 만큼 용감하고 공정한 패배에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며 승리에 겸허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게 하소서. 제 아들이 원칙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아는 일이 지식의 초석임을 깨닫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를 편안한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고난과 도전이 주는 긴장과 박차를 받도록 하시며 폭풍우를 견디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실패하는 일을 관용으로 보듬는 법을 배우게 하소서. 제 아들이 마음이 깨끗하고 목표가 높은 사람, 남을 다스리려 하기 전에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웃는 법을 배우되 우는 법을 잊지 않게 하시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되 과거를 결코 잊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걸 허락하신 다음 제 아들에게 넉넉한 유머 감각을 주시고 늘 진지하면서도 너무 지나치게 심각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함을 주시어 참된 위대함은 소박함에 있고 참된 지혜는 열린 마음에 있으며 참된 힘은 약함에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아비 되는 저 감히 고백할 수 있겠지요. 제 인생을 헛되이 살진 않았다고. 아멘.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어떤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저도 새벽마다 나와서 매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 아들은 이런 아이가 되게 하시고 딸은 이런 아이 되시고 또 우리 교회 다니는 청년들 아이 청소년들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런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런 꿈과 비전을 갖고 이 맥아더 장군처럼 이런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신앙의 엄마 아빠로서 이런 기도를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여 그런 자녀들 하나님께 쓰임받는 훌륭한 자녀들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복음을 위해 큰 일하는 그러한 자녀들을 만들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들의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고 기도와 말씀을 가르치는 믿음의 방주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은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크게 쓰임받게 하소서. 세 번째,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믿음과 삶의 아름다운 삶의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네 번째, 우리 청년들은 이렇게 기도하세요.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믿음의 자녀를 낳게 하시고 믿음의 자녀를 키우게 하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